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척추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디스크부터 협착증, 분리증 등 질환도 다양한데요.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만큼 수술은 부담스럽고 통증과 불편을 줄이는 치료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우리병원 최병락 부원장과 함께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한 가지 원인인데요. 허리 질환, 무조건 수술해야 할까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증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최병락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척추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모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인에서 만성 통증은 보통 2에서 4% 정도가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 허리 통증이 48%로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척추 통증은 일반적으로 보통 6주 이내에 80에서 90%가 회복되는데요. 이 중에 5에서 10% 정도만이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고 만성 통증의 유병률은 15%에서 45%, 그리고 일시적인 유병률은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면 통증이 바로 뭐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치료는 보니까 수술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 나뉘는 것 같은데 수술이 아닌 걸 우리가 모두 비수술적 치료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인데요. 이 비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수술하기 이전에 하는 모든 치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물리 치료나 도수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이런 것들로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주사치료, 마지막으로는 시술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 우선 뭐 약 먹고 또 물리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때 약물은 환자가 우선적으로 급하게 느끼는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함인가요? 예, 척추 질환에서 약물 요법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수술 전후에 통증을 조절할 때 쓰는 1차적인 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척추성 통증에서의 약물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물의 선택이나 어떤 병합, 용법의 결정은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예후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척추성 통증에는 다양한 기전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증상의 기전, 그리고 기간, 그리고 강도, 그리고 과거의 약물 치료의 반응, 그리고 현재 환자의 기저 질환과 약물에 대한 부작용 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가 근거가 있느냐는 근거 수준에 기준하여서 초기 약제를 선택하게 되고요. 네. 임상에서는 주로 척추 질환에 쓰는 통증 조절 약물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이거나 네. 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성 약물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 또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뭐 근이완제 뭐 국소마취제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약제가 생각보다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은 두통약의 주 원료잖아요. 네. 근데 진통제를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도 효과가 있나 보죠? 예, 그 항경련제의 진통 효과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선 신경이 손상돼서 통증이 발생되는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네. 이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환, 이 두 가지 병이 병태 생리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되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신경병증성 통증에 1차 혹은 2차 약제로 이 항경련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항우울제 역시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 동반된 만성 척추성 통증 환자의 쓰이고 있는데요. 이는 만성 통증 환자들이 절반가량에서 우울증에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 연관 지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물리 치료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물리 치료는 크게 열을 갖고 하는 온열 치료, 그리고 얼음이나 냉수포를 갖고 하는 한냉 치료, 네. 그리고 뭐 전기 치료, 그다음에 견인 치료, 도수 치료, 광선 치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온열 치료인데요. 이 온열 치료는 열을 가하는 것으로서 혈류 증가에 의한 염증 반응을 해소시키는 것과 네.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고 국소 및 전신적인 체온 증가에 의해서 근 긴장이 떨어짐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고요. 조심해야 할 거는 이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출혈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급성 부종이랄지 급성 염증일 경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온열 치료를 어디에 이제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표재열 치료나 신부열 치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표재열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고 네. 다음 사진은 신부열 치료라고 하는 극초단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한냉 치료는 얼음이나 냉수포를 이용해서 표재, 피부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이 한냉 치료는 전도 방법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응증은 근골격계가 손상된 후에 부종이 있을 때 부종을 감소시킨다 할지 통증을 완화시킨다 할지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급성기 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 치료는 피부에 이제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무통증 신호요법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통증을 차단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치료 방법은 오히려 통증을 전달하는 쪽을 활성화시켜서 무통증 신호를 통증 체계에 전달하면 이전에 느꼈던 통증과 이 무통증이 서로 이제 섞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어떤 정상화를 시키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통증 신호요법은 일반적으로 이 약물요법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존의 어떤 통증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한테 만성통증 쓰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광선치료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를 갖고 하는 치료인데요. 네. 치료 효과는 콜라겐 합성 증가, 그리고 DNA의 합성의 변화, 그리고 손상된 신경 조직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걸 치료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견인 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견인 치료는 당기는 힘을 가해서 연부 조직에 신장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가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척추 병원에서는 경추부하고 요추부에 대해서 견인 치료를 많이 하는데 경추부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할 수가 있고요. 치료를 할 때 20도 정도나 20에서 30도 정도 경부를 굴곡시킨 상태에서 견인 치료를 하는 것이 경부 견인 치료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겠죠. 네, 네. 때에 따라서는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이제 앞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자가 이제 환자한테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운동 치료는 척추 질환에서 급성 및 만성 통증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뿐만 아니라 예방에 필수적인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척추 운동은 통증 감소, 그다음에 기능을 회복시키고 아까도 얘기했던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을 더 위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병합, 중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도수 치료를 많이 하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도수 치료는 이제 손을 써서 하는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요. 경추통이나 요통, 골반통이 있을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보존적인 치료법입니다. 한 달 이내의 급성기보다는 한 달 후 좀 오래된 만성 통증일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유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성 통증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예, 또 탄력에 있는 테이프를 붙여주는 치료도 있더라고요. 네, 테이핑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테이핑 요법은 이 골격이나 인대에 기능성 테이프를 붙여서요. 약화된 근육이나 인대의 기능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통증이 완화되고 운동 범위가 늘려나는 어떤 보존적
보조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핑 요법의 효과는 첫째로는 관절을 운동해도 되는 정도까지만 운동하게끔 잡아준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절과 골격의 구조를 유지를 시켜준다는 측면이고, 셋째는 이 근육을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테이핑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근육의 힘을 좀 더 커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받다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몇 번씩 병행하기도 하던데요. 체외충격파 치료는 뭔가요? 예, 체외충격파 치료는 초음파와는 다르게 어떤 유체나 공기 속으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강력한 어떤 압력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근골격계에 혈관 형성을 촉진한다거나 조직의 재생을 일으키게 돼서 어떻게 보면 재생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고 이 화상 환자들에서 피부 재생에도 이 체외 충격파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 또 누워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허리를 늘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3D IRST, 소위 그 로봇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 치료 역시 이제 척추의 정상 운동 범위 내에서 환자가 견인을 하게 될 때 생체 신호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이제 다방향, 여러 방향에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 되는데요.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척추 내부의 압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척추 디스크가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휘어져 있던 척추가 교정이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기전을 생각해서 심지어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고 척추가 휘어져 있는 질환에서도 이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리치료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병행해 봤는데도 많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이런 어떤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이제 저희는 이 신경 주사 치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신경 주사 치료는 크게 이 경피적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네. 그리고 내측지 신경 차단술, 그리고 천장골 관절 차단술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그 막의 바깥쪽에서 약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유착이나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은 이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에서 실제 이 신경근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치료 목적보다는 진단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후에 환자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사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측지 신경 차단술은 소위 이제 허리를 삐끗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척추 주위의 근육 쪽에 통증을 호소하실 경우에 척추 근육 통증을 담당하는 내측지라는 신경을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골 관절 차단술은 아프다고 하시는 엉덩이 혹은 허벅지 위쪽 그리고 심지어 서해부까지 통증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식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임대와 힘줄이 만성 통증의 원인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포도당 용액을 주입해서 이 증식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연어의 정액에서 PDRN, DNA 제제를 추출해가지고 손상된 조직에 주입을 해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치료 방법 역시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시술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시술도 환자의 주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성 요통이나 수술 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시는 경우,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네. 신경이성 가능성 파행, 오래 못 걷는 경우에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은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 유차땡 신경에 두께 1mm 그리고 길이 30cm 되는 기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뼈 안쪽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꺾이는 플렉서블 유용한 관이 되겠습니다. 예. 유연한 관이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실제로 유착된 부분을 박리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주사기에다 약물을 주어서 이 관의 끝에서 약물이 분비돼서 화학적으로도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게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구는 이제 이 일반 신경 성형술에서 한 단계 발전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 관의 끝에 보시면 생리 식염수와 조영제를 섞어서 주사기로 주사를 하면 영상 투시 장치에서 검게 부풀어지는 어떤 이 풍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신경 성형술에서는 이제 가느다란 관만 사용했다면 이 풍선 신경 성형술은 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풀렸다 쭈들렸다,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풍선을 이용해서 유착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일반 신경 성형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환자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카테터가 어느 부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허리 모형인데요. 예, 이제 척추에서 이 허리하고 이 골반 쪽을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본 건데, 네. 보시면 이 등 쪽이겠죠. 예, 몸의 뒤쪽에 네. 이렇게 알파벳 U자 거꾸로 된 것처럼 뼈가 없는 있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여기가 이제 엉덩이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소위 골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국소 마취를 해서 실제로 이 카테터 관을 이 아래쪽 뼈 아래쪽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관이 유연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갈 수는 없고요. 딱딱한 바늘을 먼저 집어 넣어서 그 바늘을 어떻게 보면 터널을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쪽에 이 카테터를 집어 넣어서 이 뼈 아래쪽으로 해서 신경을 타고 이렇게 위쪽까지 예, 치료하고 싶은 병변 부분까지 네. 관을 올려서 예,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술이란 것도 수술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나요? 네, 예, 시술 후 3개월 안에 이 단기 성적은 뭐 80% 90% 정도의 호전을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술 후 1년간의 장기적인 어떤 호전 양상을 볼 때는 70에서 80% 정도로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현재까지 9개의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통해서는 결과가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고, 또 시술 후에도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걸 봤을 때에는 이 시술 자체가 호전을 보이는 좋은 치료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서 효과가 없었을 경우나 아니면 주사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효과를 못 봤을 경우에는 하는 것이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추질환 관련해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디스크인데 허리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 척추질환을 어떻게 보면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고 문진이라고 하죠. 상태가 네.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신경학적 검사,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왜 아파하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는지를 꼭 봐야 되는데요. 가끔 이제 아버지가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사진만 가져오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치료가 더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환자 당신께서 직접 오셔야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 결과가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또 수술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담당이와 환자 간에 예, 직접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중에 꼭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언젠가요? 예, 급한 경우겠죠. 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는 배뇨 장애랄지 이게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급성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거나 쩔뚝거리면서 다리 마비가 있는 거죠. 발목 마비 같은 운동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치료를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고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병락 부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또 휴가철을 앞두고 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전염성 질환이죠. 여름에는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하는 감염 질환이 많은데요.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A형 간염은 최근 대유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환자가 늘고 있어서 올 들어 벌써 9천 명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휴가철 이후에 환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손은 자주 올바르게 씻고 음식은 완전히 조리해서 먹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